어느 날 밤. 이상하게도 잠이 든 며느리 영아 씨의 방 안을 시어머니가 몰래 훔쳐보고 갑니다. 급기야 며느리를 미행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 그로부터 얼마 후 잔뜩 겁에 질린 채 의문의 남성을 피해 도망치는 영아씨. 남자가 사라진 바로 그때 그녀를 끌고 가는 또 다른 인물. 이 여자 내가 데려간다니까. 무슨 소리야? 내 여자 내가 데려간다. 내가 데려간단 말이야. 두 남자는 왜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른 아침. 어머니, 저 갔다 올게요. 어쩐 일인지 뒤따라 일을 나가려다 말고 눈치만 보는 며느리. 어머니, 저 늦었어요. 일할 필요 없다니까. 집에 있어, 앉아. 왜 이러시는 건데요? 어머니 마음대로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집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산이 왜 거미줄 치겠냐? 애비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으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푹 쉬어. 바로 그때 며느리에게 걸려온 전화까지 시어머니가 뺏어갑니다. 여기요, 우리 며느리 이제 더 이상 일 안 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막무가내로 일하는 며느리를 집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수상한 행동.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됐는데요. 다녀왔습니다. 보아하니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며느리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닌 모양입니다. 정말 몰라?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애를 알았다고요? 어머니. 당신 왔어? 어. 아, 두 사람 무슨 일이 있었어? 넌 알 거 없어. 어서 씻기나 해. 아들 이루 씨를 급히 방으로 들여보낸 후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며느리를 추궁합니다. 그 남자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남자를 만났다고요? 대체 시어머니는 뭘 의심하는 걸까요? 한 달 전 손자가 군입대를 하게 됐는데 나라 지키러 간다는데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아, 왜들 눈물바람이래? 아들 밥 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돼. 걱정 마.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잘 갔다 와. 네, 다녀올게요. 들어가세요. 그래, 건강해라. 네. 어. 아이고, 쟤 저렇게 보내도 돼. 다녀오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할 거예요. 잠시 후. 진정해, 진정해. 평소와는 달리 늦은 출근을 하게 된 며느리.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어디 가셨나? 아이씨, 나가시긴. 그 피곤해서 주무시나 보지. 조심해서 갔다 와. 어. 갔다 올게. 그래, 조심해. 그런데 며느리가 집을 나서자 잠든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외출복 차림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엄마, 나 갔다 엄마. 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응. 이 기이한 행동에 남편도 동조한 모양인데요. 출근한 며느리 뒤를 밟기 시작하는 시어머니. 그날 며느리의 수상한 만남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손자가 군대에 들어간 뒤부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시하는 빈도가 부쩍 잦아졌는데요. 시어머니 주장에 의하면 어느 날 며느리가 길에서 낯선 여자를 만나 안아주고 그녀의 아빠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의심을 하게 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추궁했는데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답답해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의심을 거둬들이지 않고
며느리를 계속 추궁하면서 식당 일까지도 하지 못하게 강요했습니다.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영아 씨는 꿈속에서 어두운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슬피 울고 있는 한 여자아이. 잡으려 손을 뻗으면 누군가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꿈이었는데요. 희한하게도 영아 씨는 늘 비슷한 꿈을 꾸다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이틀 후 급히 병원을 찾아온 시어머니와 며느리. 저기 있어, 저기. 어? 아이고, 여기 있네. 이루야. 이루야. 병상에 누운 이는 다름 아닌 남편 이루 씨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알고 왔어? 괜찮아? 아, 별일 아니야. 일하다가 넘어졌어. 가벼운 뇌진탕이래. 세상에,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를. 아유, 너무 걱정 말아. 그냥 일하다 그냥 잠깐 넘어지고, 잠깐. 바로 그때 남편에게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 아, 여보, 저기 나 혼자서 좀 쉬고 싶은데. 애비가 많이 피곤한가 보다. 에. 이제 집에 가자, 응? 네. 아, 아니에요. 제가 가능하게 어머님 집에 가서 쉬세요. 아, 여보, 여보, 나 괜찮아. 어? 저 괜히 당신 내 옆에서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내가 더 불편해서 그러니까. 어머니, 빨리 집에 뭐. 그래,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예. 응? 응, 가자. 정말 괜찮겠어? 아유,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가. 어. 애비야, 내일 오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가. 여보, 가. 어. 이상하게도 걱정하는 아내를 억지로 보낸 후 급히 병원 인근의 한 가게로 뛰어갑니다. 마치 죽을 죄라도 지은 듯 남편을 노려보는 의문의 두 남녀. 제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집사람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어? 당신 지금 그 여자를 내보낼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기한 내 해결 못하면 직접 가서 내가 다 말하겠다고. 너 나서지 마. 내가 처리할 테니까. 놀랍게도 그들의 요구는 아내 영아 씨를 당장 집에서 내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아 씨는 겁에 질린 채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아 씨를 뒤쫓는 사람은 어젯밤 남편이 만난 바로 그 의문의 남자였습니다. 내가 이거 뚫고 말하니까. 수경아! 거서! 수경아! 이상하게도 영아 씨를 수경이란 이름으로 부르며 쫓는 의문의 남자. 명아, 다 놓쳤어. 내가 뭘 꼭 데리고 갈 테니까 알아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 어? 수경아! 겨우 달아났다 안심한 순간 억센 힘으로 영아 씨를 끌고 가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여보. 남편의 손에 이끌려 도망치는 영아 씨. 그런데 야! 거기서! 끈질기게 부부의 뒤를 쫓아온 남자. 이 여자 내가 데려간다니까. 무슨 소리야? 어? 내가 데려간다. 내가 데려간단 말이야. 누가? 누가? 영아 씨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싸움에 결국 경찰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 내 여자니까 내가 데려간다니까. 어떻게 된 일이죠? 아, 아무 일도 아닙니다. 여기 가자. 어, 가자. 이 여자 내가 데려간다니까. 남자는 대체 왜 영아 씨를 데려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휴일이었습니다.
의문의 남자 이은호 씨는 아내 수경과 어린 딸 미영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뭐해 지금? 나랑 한 약속 잊었어? 아 오늘만 날이야. 내가 다음 주에 꼭 가게. 다음 주에 꼭 가게. 아. 아니 이게 한두 번째도 아니고 나랑 한 약속은 약속도 아니야? 됐어. 나 혼자 갈 거야. 아이, 승현아. 여보. 여보. 여보 승현아. 결국 은호 씨에게 화가 나 혼자 여행을 떠나버린 아내 수경 씨가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됐다는 것입니다.